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이죠. 내용 정리형 비주얼 요소 제작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개로 나열된 동일한 레벨의 어떤, 도식을 제작을 해보았고요. 이와 같이 동일한 레벨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것을 요약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양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새롭게 등장시켰던 처음 사용해본 파워포인트의 강력한 도식 기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스마트 아트를 사용을 해준 부분이었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도식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식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편집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모양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아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편집하고 색상이나 모양을 변경하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이 앞에 둥근 부분에 우리가 도형 서식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적당히 넣어주었고 또 아이콘을 사용해서 각 앞에 동그라미 부분에 들어가는 회색 아이콘과 함께 좌측에 하늘색 배경에 흰색 사람들이 악수하는 모양의 이미지까지 넣어서 비주얼한 한 컷을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는 목록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제품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참고할 만한 교환 중에서 이와 유사했던 것이 빅데이터 같은 형식으로 동글동글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 모양 형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와 같이 동글동글한 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부분에는 크고 조금 색상이 튀는 원으로,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색상이 조금 더 옅은 색이고 좀 작은 원으로, 이런 식으로 원만으로 크기와 색상만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빅데이터 형식의 인포그래픽 도식도 많이 요즘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요. 사각형 도형의 크고 작음과 배치, 또 어떤 부분의 색상,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또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끔 원 또는 사각형, 이 도형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 한 컷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품 소개를 통해서요. 먼저 사각형을 크기별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요. 또큰 부분에는 설명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가도 되고요. 작은 부분들은 색상을 유사하게 배치를 시키되 각각 다른 색상들을 넣어서 아이콘, 연관 아이콘을 넣어주셔도 되고 사진을 넣어주셔도 되고 또는 빈칸으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부분 부분. 너무 모든 도형을 내용들로 꽉꽉 채우면 오히려 그 답답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제품 소개를 우리가 꾸며보는 형태를 파워포인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남은 부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특정 제품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 사각형 안에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또는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일러스트나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대체를 한다. 또는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면 삽입,
온라인 그림으로 해서 제품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제품 사진을 직접 넣으신다면 제일 좋겠고요. 여기서 뭐 제품을 일단 임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사각형 안에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서 이 개체를 선택하고 자르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위치를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줄여줘요. 흰색으로 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테두리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여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조금만 바꾸고요. 자, 제품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을 찾아서 한번 넣어볼까요? 주요 제품의 경우는 이와 같이 제품을 찾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나중에 업데이트하시고 지금은 그 대용으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사진을 넣으시는 거죠. 틀 안에 사진을 넣는데, 요 이미지 자체를요, 제가 이와 같이 이미지 자체를 저장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그림으로 저장. 15번 폴더 안에다가 상품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지우고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지우고 요 가로 부분으로 세 개의 사각형을 쉬프트 누르고 선택한 후 마우스 클릭해서 개체 서식을 눌러요.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고 그림을 삽입하려면 다음에서 그림 삽입 파일 눌러주세요. 우리 예제 15번 안에 상품이라고 방금 저장한 파일을 삽입합니다. 이와 같이 세개 동시에 들어가게 되죠. 만약 세 개의 이 사각형을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룹화에서 그룹.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해서 파일을 찾아서 상품 1을 넣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연결, 조각나서 연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배경이 흰색이라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별개로 다시 한번 선택해서 선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회색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을 두껍게 넣어줄게요.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원 두께를 사용했는데 이 두께 서식을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두께가 4와 2분의 1 포인트였어요. 그다음 컬러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께를 4와 2분의 1로 맞춰주면 통해성이겠죠? 이렇게 그룹을 이용해서 연이어진 이미지를 타일처럼 나뉘도록 비주얼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가져왔던
상품인데 우리가 자르기를 원래 했잖아요. 자르기를 안 하고 취소해서 칸에 딱 맞게 다시 한번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박스처럼 테두리를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르기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림 테두리. 아까 사용했던 회색. 그리고 두께는 4와 2분의 1 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조금만 작게 하시면 박스가 이 안에 크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채웠다면 남은 부분은 뭘 하면 될까요? 만약 상품이 있다면 또 채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징적인 요소들로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색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도형에 이런 유사 색상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거죠. 도형 채우기를 조금씩 컬러를 약간씩 다르게 도형 채우기 테마 색상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컬러를 배치하시고 중간중간에 무채색으로 바꿔주셔도 좋아요. 예, 어떤 컬러를 써야 될지 모를 때는 무채색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들을 각각 컬러를 다 조금씩 다르게 넣어주신 후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 주요 텍스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 뭐 제품명 1이라고 치고 밑에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 페이지를 완성을 해보세요. 요만큼 이제 글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글씨를 한번 써보았고요. 여기서 글자 색은 흰색이 어울리겠죠? 연락은 왼쪽 정렬로. 그리고 타이틀은 컨트롤 B를 눌러서 볼드 채로 또는 여기에서 한칸 띄고 이와 같이 들어가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각형 박스를 선택해서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 왼쪽 여백을 조금만 늘려줘서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들어갈 부분은 큼직큼직하게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럼 뭐랄까요? 나머지 부분은요. 아이콘으로 채워줘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림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제품 아이콘으로 쳐볼까요? 아이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찾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 형태를 잡아서 넣고 줄여요. 줄여서 넣으시고 여기에서 아이콘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색상은 또 어떻게 바꾸나요? 네, 바로 색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채도뿐 아니라 색조 다 칠하기가 있어요. 희미하게 누르시면 이게 흰색처럼 나타나거든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아이콘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삽입 온라인 그림에서 제품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이 중에 아까 썼던 거 말고 또 다른 아이콘 모양, 적합한 컨셉 아이콘 모양이 있다면 그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달력 형태를 삽입을 해볼까요? 자, 달력 형태의 아이콘을 가져오고 역시 줄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색상은요, 아까처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흰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어두운 컬러도 바로 밝은 컬러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빈 부분이 있으니까 온라인 그림에서 아이콘 사업 아이콘이라고 쳐볼게요. 네. 여기서 쉽게 뭐 일하는 이런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시고요. 적절한 아이콘을 넣어서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배경이 필요 없으니까 배경 제거를 눌러서 요같이 바로 삭제를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색은 요 희미하게로 변경하시고 사이즈 줄여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배경이 너무 희미해서 흰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색으로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네, 밝은 색, 검정색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또는 색을 약간만 보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변경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일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았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만 쓰는 게 아니라 동그란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큰 형식 없이 이제 설명글이 나타나고 어디엔 사진, 어디엔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주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작업을 마쳤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모두 선택해서 그룹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시면 한 덩어리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잡히게 되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보기 좋은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텐데, 파워포인트에서 다행히 바로 이 스마트아트 그래픽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형태들을 많이 쓰고 또 어떤 형태의 내용들을 어떤 도형들로 유형들로 정리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요. 목록형이 있는데, 목록형.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는 목록이 있고, 순서가 없는 목록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 목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작업했던 형태이고요. 순서가 있을 때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를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좋고, 목차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형,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 3. 역시 같은 방법인데, 목록형과는 차이가 있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살표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아트 그래픽을 통해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용을 진행하는지 하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주기형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컨텐츠 형태를 정리할 수 있고, 계층 구조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도 같은 형태로 하위 구조를 또 하위의 하위 구조를 표현할 때 아주 좋은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고 직접 입력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직접 만들어진 틀과 여러분들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그래픽을 선택을 하면은 이 스마트아트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고 하위 단계를 입력하고 취소하고 변경하는 작업, 컨텐츠 입력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또한 관계형도 있고 행렬형,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닥에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컨텐츠를 늘어놓고 가장 탑
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단계를 강조하고 싶을 때, 피라미드형을 아직까지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지만 만들어져 있는 스마트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컨텐츠는 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의 스마트 아트에 있는 이 형태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컨텐츠는 이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형, 광의형, 행렬형, 피라미드형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를 딱 보고 이 중에 어떤 형태에 맞는 건지 먼저 머릿속으로 셀프 분류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수많은 형태의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디자인들이. 그 중에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갈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죠. 자, 이 스마트 아트를 보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고 정리가 될 테고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파워포인트 스마트 아트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제작할 콘텐츠 형태에 따라서 그 참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실내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스마트아트에서 프로세스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바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1, 2, 3을 쓰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지금처럼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방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 실무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실무에서는요, 실제로 이와 같이 역시 화살표 형태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또는 방향성을 지닌 작은 화살표 대신 꺽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꺽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순서가 타이틀로 모서리가 둥근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컬러가 회색, 짙은 회색, 뭐 파란색, 옅은 하늘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들어가고 밑에 내용이 들어가는 형태로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화살표 자체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도형을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큰 타이틀 넣고 밑에 내용 넣는 형태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그래픽을 강조하는 형태로 간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텐데요. 이게 바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앞서 보았던 이 도식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형태의 도형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런 형태의 도식은 기본 모양은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스마트 아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 화살표 형태의 말풍선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누구나 그릴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컬러감, 컬러를 순서대로 이렇게 노란색, 녹색, 파란색 순서대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색상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이 인접 색상의 순서대로 넣어주었어요. 둥근 색상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둥근 색상환에 이웃하고 있는 색상이 인접 색상인데, 이렇듯 아무 색상이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인접 색상을 순서대로, 유사 색상을 순서대로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았을 때, 아, 이게 단계가 차근차근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타이틀에 숫자를 강조해 주었어요. 저희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도 익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숫자를 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내용의 글자 크기를 줄이고 여기서는 숫자가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비주얼적으로 오히려 크게 상승시켜서 부각시키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고 또 강력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타이틀과 01, 02, 03, 요 단계를 표현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아, 이게 1단계,
두 번째, 2단계, 3단계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네, 색상, 순차적인 색상 변화와 그리고 색상이 희미한 게 아니라 또렷해요. 이 또렷한 색상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순서를 알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타이포그래피 010203 숫자까지요. 내용 부분은 우측에 구성되어 있죠. 내용, 타이틀과 상세 내용, 한글로 한다면 이 표현을, 컨텐츠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측에 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작은 아이콘들을 넣어줌으로써 직관적인 디자인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내용 부분에 텍스트들만 꽉차 있다면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측에 아이콘들, 대표하는 아이콘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내용이 상징하는 부분, 내용의 포인트들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제에서도 했었지만 각 내용을 도와주는 아이콘의 존재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 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또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또 다른 유형들을 스마트아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스마트아트가 발전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음번에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실제 제작해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